서울의 투자를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투자 매력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 돈으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지방에 광역시급이나 이런 데안 오르는 아파트들 몇개 사놓으시는 게 훨씬. 그다음에 이제 조금 소프트한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부열공 단톡방에서 이제 나온 질문입니다. 뭐 다른 분들 입을 통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바람의 색상님께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3기 신도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서울에 대한 영향 뭐 이런 것들. 저는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어쨌든 얼마나 불을 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승하는 거를 불이 났다고 비유를 했을 때 얼마나 예. 그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끄는 역할은 해줄 수 있으리라고 봐요. 조금이라도. 아, 조금만큼입니까? 사실 그거는 3기 신도시가 어느 정도의 입지력을 가지는게 따라 다릅니다. 이 입지력이란 게 그게 들어설 때쯤에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주 조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영향력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6, 7년 정도? 예, 6, 7년 정도 뒤면은 그래도 저는 영향력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한 2025년에서 한 2027년 요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2025년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그 정도 시점에서의 서울 집값은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영향이 봅니다. 있겠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어디가 큰 변수인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요. 그때쯤 되면 유동성이 소진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시장에 100억이 있으면 시장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다 합쳤는데 100억이야. 그럼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못 오르죠. 끝났네. 돈 다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계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못 오르게 되고 그러면 다시 꺾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만약에 3년 동안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때쯤 되면 이제는 좀 유동성이 소진되지 않을까. 가격적인 피로감도 있고. 쉬었다 가야죠, 좀. 그렇죠. 쉬었다 가는 느낌이 올 수도 있어서 그게 3기 신도시 때문일지 요것 때문일지 사실 장담은 못하겠지만 유동성이 끝나지 않더라도 3기 신도시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소화수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이유를 보면 이제 과거의 사례랑 어차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과거의 사례를 봐서 현재를 그 예측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서울에 공급을 해야 된다. 서울에 신축이 없는데 서울에 공급이 없는데 서울의 집값을 어떻게 잡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1기 신도시부터요. 2기 신도시까지 서울에 공급된 신도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위례 신도시가 그나마 서울에 좀 걸쳐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서울에 신도시라는 게 공급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부터 아직까지의 부동산 시세를 보면요. 유일하게 1990년대에 1기 신도시 200만 원 공급하고 나서 처음으로 최장기간 동안 부동산 집값이 잡혔습니다. 그럼 이건 1기 신도시가 서울에 공급하지 않아도 서울의 인접지에 공급을 한 것만으로도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었단 소리예요. 그때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족했죠. 지금이 오히려 그때보다 많죠. 물론 인구수도 지금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3기 신도시도 충분히 서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정된 위치들을 보면 그래도 서울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지역들을 3기 신도시 예비지로 지정을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입주가 되면 저는 충분히 서울 집값을 진화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질문의 의도가 서울에 투자할 돈은 있으신가 봐요. 예. 근데 이제 좀 너무 달려가니까 서울이. 그래서 서울 투자 타이밍을 이제 여쭤보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 타이밍은 지금 하셔야죠. 근데 저는 사실 서울에 투자를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투자 매력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15억 이상 대출 안 나오고 40% 대출 나와도 만약에 14억짜리 40% 대출 나오면 60% 내돈 필요한데요. 한 20억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돈으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지방에 광역시급이나 이런 데 안 오르는 아파트들 몇 개 사놓으시는 게 훨씬 가성비로 봤을 때 수익률로 봤을 때 높을 거라 보고요.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2020년 1월입니다. 예. 지금 좀 공부해볼 만한 지역 이런 게 있을까요?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이요. 천안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구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예. 천안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네. 울산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이 끝났어요. 울산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일단은 당장 생각나는 거 두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가 공급이 많이 줄었고 앞으로 공급이 좀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울산 북구냐 남구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 네, 공부 한번 해보시고 투자 매력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 경제위기 이것도 여쭤보시네요. 예. 하락장 없이 계속 조금 갈 것이냐 아니면 큰 경제위기가 올 것이냐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응. 이건 제가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뭐 아파트 투자를 위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세계 경기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예측할 정도까지의 깜냥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린 그런데 그냥 다른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시는 그런 분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들은 크게 위기가 올 이슈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직까지 큰 위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셨습니다. 이건 사실
못 맞춥니다. 실러 교수가 와도 이건 못 맞춥니다. 뭐 이란이 그렇게 미사일을 막 숭숭 할지 몰랐잖아요. 그쵸. 네.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개인적인 것도 물어보시는 예. 팬분들이 예. 단톡방에서 주식 얘기를 하시네요. 주식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식 투자는 2009년도에 시작한 이후로 진짜 한 달도 안 빼놓고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해서 주식에 돈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주식을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세계 경기 이런 것도 잘 모르고요. 남들 하는 것처럼 묻지마 투자에 가깝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제 기본적인 투자 원칙은 있어요. 투자 원칙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제 수업을 듣고 저희 부열공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 하나 잘못했다가 꽤 큰 돈을 한 1년 정도 묶여 있었다는 거를 근데 그거 회복하고 나와서 수익금으로 저번에 100만 원 정도 고기도 제가 소고기도 샀었죠. 네. 선착순 20명인가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했던 거 정리하고 팔고 나서 다시 이제 또 다른 주식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 투자 기준에 따라서요? 네. 들어갔고 국내요? 네. 국내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쪽에 주식을 좀 잘하시는 프린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수업을 들었는데 미국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주식 잘하시는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같이 투자하지 마라. 안 맞는다. 같이 투자는 미국 주식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금을 반으로 좀 나눠서 반은 좀 공격적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하고 기존 방식대로 반은 미국 ETF. 미국에 하려고 지금 수업 들었는데 제가 워낙에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좀 공부 중에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절반만 지금 국내 주식에 했는데 투자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30% 꺾였 30% 빠졌다가 30-40% 마이너스 났다가 그때 이제 또 저 아는 동생한테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데 하나 같이 들어가는 지인이 있거든요. 네. 추천해서 그 친구는 지금 한 30-40% 먹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게 아니 뭔데 그렇게 막 두통 날 수가 있습니까? 되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좀 리스크하게 제가 투자한다 그랬죠. 국내 거는 바이오주인데 바이오주인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신약한다고 나왔었는데 시작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처음에 추천 받을 때도 이거 아마 신약은 실패할 거야. 근데 그거 말고도 이슈가 많으니까 해도 괜찮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었는데 역시나 실패했고 그래서 떨어졌는데 거의 다 회복해서 저는 지금 한 마이너스 3-4% 정도 나고 있고 그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추천했던 동생은 제가 떨어진 만큼은 다 회복했으니까 먹은 거네요. 한 30%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그 동생은 항상 제가 들어가고 한 번 더 떨어지더라고요. 항상 그러면서 추천해서 그 친구는 항상 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근데 바이오를 하시는군요. 바이오만 하진 않습니다. 이번에 들어갔던 게 바이오였고요. 네. 항상 종목은 좀 바뀌고 있는데 다 저도 이제 또 루트를 통해서 이제 좀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손실 나는 거는 사실 뭐 항상 비일비재 했었고 작년에 좀 큰 돈이 묶여서 좀 짜증났긴 했었지만 그리고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신용이란 걸 작년에 썼었거든요. 주식하면서 신용을 쓰니까 이게 떨어질 때마다 내 돈을 박아놔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주식 공부 안 하고 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부동산 투자자들 항상 잔고가 없어요. 원래 부동산 투자하는데 돈을 다 쏟아넣기 때문에 잔고가 없는데 작년에 주식시장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초반에 와 떨어질 때마다 막 하루에 400만원 막 500만원씩 일주일 동안 한 1000만원 넘게 작년 초에 그랬어요. 넣었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막 멘탈 털리는 거예요. 진짜 멘탈이 나가겠더라고요. 이제 신용을 쓰는 게 아니구나 라고 크게 배웠던 해였고요. 근데 그전에도 뭐 근데 이렇게 신용을 안 썼을 뿐이지 1년 이상씩 묶였던 적은 많았고 그렇게 묶였었는데도 결국 1년 뒤에는 다 그래도 몇백씩은 최소 먹고 나가거든요. 용돈벌이 할 정도는. 저 이번에도 뭐 그거 갖다 그렇게 이제 신용 안 쓸 거고 절대 이 정도 갖다 나갈 멘탈의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버티면 또 수익 나지 않을까 싶고 또 수익 많이 나면 또 소고기 파티 한번 또 해야죠. 100만 원 한번 쌓아야죠. 많이 나오면. 근데 이번에 들어간 돈이 많이 줄여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그렇게 용돈벌이 삼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적은요 10년 정도 했는데 그래도 주식으로 플러스 5천만 원 정도는 되겠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해서. 잃지 않으셨네요. 네. 잃은 적은 크게 없어요. 딱 한 번 크게 잃었던 적이 결혼 앞두고서 왠지 조금이라도 좀 더 잘하고 결혼 전에 좀 더 잘 더 많이 벌어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스타트를. 그래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투자를 했어요. 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돈으로는 투자하지 말자거든요. 이렇게 언제까지 상환해야 되는 돈 이런 걸로 투자하지 말자인데 그때는 너무 좀 이렇게 잘 시작하고 싶으니까 기한 있는 돈으로 결혼자금이나 막 이런 걸로 써야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길게 가져갔으면 벌었을 텐데 시간이 정해졌으면 어떡해. 손해라도 팔아야지. 그래서 그때 좀 크게 물렸던 쪽 말고는 그 외에는 다 이렇게 길게 버티고 잘 버텨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네. 플러스
플러스네. 뭐 플러스죠. 오, 부동산도 잘하시고. 네, 주식은 좀 위험한 것 같아. 좀 약간 위험하게 하는 것 같아. 아, 위험하게요. 예. 네. 이게 다 포트폴리오도 항상 일부는 리스크하고 일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야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가져가니까 주식은 뭐 이것보다는 훨씬 적은 단위의 돈을 투자하니까. 바이오에? 네.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